자, 두 번째 원칙이에요. 채소, 과일은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 갈아서 먹는다. 갈아서 먹는다. 먹기 힘드니까. 깎는다? 깎는다. 깎아서 먹는다. 어차피 과일 깎아 먹어야지. 아니, 깎아서 먹는다. 예쁘게 깎아서 먹는다? 예쁘게. 토끼 모야. 껍질째, 뿌리채, 통째로 먹는다. 그러니까 알맹이만 먹지 말고 이렇게 잘라내라는 얘기네요. 껍질째, 뿌리째, 통째로. 그러니까. 네, 이 껍질과 뿌리에는요, 내 몸 청소,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들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은요, 우리가 이제 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해충이라든지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학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껍질의 다양한 색상을 내고 있는 천연 색소들이에요. 네,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속에서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박테리아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는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뿌리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껍질째, 뿌리째 먹어야 되는 대표 선수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껍질째 먹어야 하는 친구들. 보시면 사과, 포도, 우엉, 연근, 양파, 고구마 이런 것들은 껍질째, 뿌리째 먹어야 된다고요. 네, 보통 그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맛은 좀 별로지만 영양가는 좋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이 잘 개발돼서 그리고 적절하게 다른 재료랑 잘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통째로 먹으면 좋은 과일들은 요즘 과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뭐 체리 이런 것들 통째로 드시면 좋게요. 뿌리째 먹을 수 있는 건 양파나 파, 고구마 같은 것들 오늘 나오는 우엉, 연근 이런 것들도 다 뿌리째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은행, 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껍질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알칼로이드 성분이라든가 탄닌 성분들이 소화를 방해하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껍질을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통째로 다 드시고 은행이라든가 감이라든가 그리고 감도 그래요. 감자도 감자 껍질도 얇지만 그렇게 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껍질을 좀 잘 드셔야 됩니다. 벗겨서 그래서 세 가지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껍질째, 뿌리째, 통째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 또 우리 한 선생님이 알려주시네요. 네, 그래서 명절에 잡채 많이 드셨을 텐데 네, 저는 이제 당면 들어가지 않는 뿌리째 잡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재료는 이제 우엉 이제 준비가 됐어요. 주재료로. 우엉으로 잡채 하는 거예요. 네, 네. 우엉 잡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기름을 두르나요? 네, 기름을 둘렀는데 이 우엉은 끓는 물에 껍질 벗겨서 채를 썰어서 5분 정도 삶았어요. 네, 그래야 좀 식감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슷하게 길이로 채 썬 거를 이제 우엉을 넣고 이렇게 이제 볶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센 거가 아니라는 거. 끓는 물에 이제 삶아서 충분히 부드러워진 상태의 거에다가 이제 당근, 뿌리채소, 당근 들어가면 당근. 또 색감도 좋고 맛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당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 양파, 양파도 좀 이렇게 이제 듬뿍 해서, 네, 이제 양파에 은은한 단맛들이 올라오니까 양파도 채 썰어서 볶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오이고추 넣었어요. 네, 뭐 부추를 좀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시금치나 이런 채소들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 썰으니까 예, 이렇게 다르네요. 하고,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씹는 맛으로 저는 두부를 구워서 채를 썰으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유부 이렇게 요즘 마트에서 냉동 판매하는 거 채 썰었거든요. 여기 이제 볶아주면 여기다 간을 하시는데 간을 이렇게 이제 간장을 좀 이렇게 간장. 넣어주시고요. 좀 감칠맛 위해서 굴소스도 같이 넣고 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촉촉한 윤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올리고당 네, 그래서 이제 간을 하시면서 볶으시는데 기호에 따라서 좀 약간 이거 오래 볶으시면 단맛이 올라오지만 좀 단맛 원한다 그럼 설탕을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볶아질 마지막에 이렇게 후추 넣어서 볶으시면 다 이제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순 죽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촉촉하게 이제 볶아졌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깨도 조금 이렇게 넣으시면 예, 이렇게 뿌리채소가 듬뿍 들어가요. 아마 당면 잡채 잊으실걸요? 이거 드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3번. 와. 예, 이렇게 담아 보시면. 예, 근데 멀리서 신사하게. 보면은 진짜 그냥 잡채 같지 않아요? 예, 그죠? 식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고 혹시 야. 버섯 같은 것도 추가를 하셔도 아우. 되고. 선생님 이거를 네. 명절 전에 알려 주시지. 명절 야, 끝나고 알려 주세요. 이제 명절 끝났으니까 요 잡채를 드셔야 돼요. 이거 이제 설에 해 볼게요. 설에. 설에 해 보자. 호빵에 넣어 먹으면 아. 맛있겠다. 걸어서 야, 저는 바로 오? 오? 어디? 간도 슴슴하게 해서 너무 드시기 좋아요. 저는 자연인입니다. 어, 근데 이게 우엉이 씹을수록 뭔가 그 구수한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쵸? 우엉에서 네. 이런 맛이 나네요. 풍미도 훨씬 향도 좋아지고 네. 씹는 식감도 좋고요. 그리고 식감이 거칠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반드시 데쳐서 사용하시면 돼요. 고기를 안 넣었는데 아쉽지가 않아. 네. 우엉에서 고기 맛이 나요. 맞아요? 고기 잡채 같아요. 잘 외워뒀다가 다음 설에 명절 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뿌리째 먹을 때 좀 기억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똑똑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요. 위생이 걱정된다면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꼼꼼히 세척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껍질째, 뿌리째 잘 먹으려면 잘 세척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네. 한명 선생님. 그래서 이제 껍질째, 요즘 과일, 채소 껍질째 많이 드시니까 네. 제가 세척하는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요. 밀가루하고 물을 9대 1 정도 비율로 잘 풀어서 섞으신 다음에 포도알을 넣고 한 5분 정도 담그셨다가 흔들어서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고 대파 같은 경우는 겉에 시든 잎을 이제 벗겨내시고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세요. 이거 다 가정에서 하시는 건데 네. 그다음에 물에다 식초를 좀 넣으신 상태에서 10분 정도 담갔다 사용하시면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오이는 겉에 수세미로 이제 겉을 좀 문질러서 씻으신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 한번 예, 문질러 씻어서 흐르는 물에 잘 이제 헹궈주시면 되고요.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식초 푼 물에 한 3분 정도 그 정도 네. 이제 담가 놓으셨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예, 잘 꼼꼼하게 세척을 한장, 해주시면 예, 농약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경까지 쓰시고 그 세척할 때 네. 밀가루 대신 이제 베이킹소다 네, 이런 네. 가루로 씻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예, 베이킹소다 네.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과일 같은 경우는 베이킹소다 푸신 물에다 좀 네. 한 10분 이상 담갔다 하시고 네. 채소는 너무 오래 담그시는 거는 예, 네. 그래서 식초 살짝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 안경 네. 잘 어울려요. 안경 쓰셔도 아름다우시고 빼셔도 아름다우세요. 편하게 쓰고 하셔도 돼요. 저희 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잘 세척을 했다면 부드럽게 먹어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부드럽게 먹고 싶다. 어슷 썰고 두드려라. 두드려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뿌리 채소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은 맞아요. 두들겨 주시거나 아니면은 써시는 방향을 어슷하게 썰어 주시거나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오히려 이제 거기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이제 그 활동을 도와줘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잘게 썰어 주시니까 오히려 드시는 식감이나 맛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잘 드실 수 있는 편리한 방법대로 두들기고 찍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팁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요. 심지 기둥 씨까지 되도록 전부 먹어라. 기둥? 은근히 이게 이제 버려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활용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입맛대로 고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잎이나 열매 위주로 먹는데요. 식물을 전체 채소나 과일을 보게 되면 영양분 자체는 심지나 기둥에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정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몇 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양배추 같은 경우는 보통 겉껍질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심을 그 버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버려지는 겉껍질이라든가 안에 있는 심들도 잘 그 지금 방금 말씀 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썰기라든가 두드림 방법 여러 가지 조직을 좀 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고버섯 같이 이렇게 버섯류들은 기둥의 베타글루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갓보다는 그래서 기둥 부분의 그 베타글루칸을 위해서도 기둥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거는 먹는다고 하더라도 안에 그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씨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씨 역시도 라이코펜이라든가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씨도 버리지 마시고 쪽쪽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